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저는 말린 방풍잎을 사왔습니다. 말리지 않는 생 방풍잎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번에는요 말린 방풍잎을 가지고 한번 불려서 삶아서 한번 해볼게요. 100g이고요. 이거를 먼저 마른 잎 같은 거는 만지실 때 바삭거리기 때문에 만지시면 이게 부서지거든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은요 그냥 이대로 냄비에 넣으셔가지고 이거 자꾸 만져서 이게 부서진 거거든요. 불린 다음에 만지시는 게 좋아요. 약간 녹록하게 불리신 다음에 이렇게 만지셔도 되고요. 지금 만지시면 부서집니다. 이렇게 불을 켭니다. 이게 부드럽게 말려진 나물이면은 이렇게 불을 바로 이렇게 까갖고 불리시면 바로 드실 수 있을 만큼 부들부들해져요. 근데 만약 이게 이대로 불려도 사실은 조금 질겨진 나물일 수도 있거든요. 불을 껐습니다. 제가 한 30분 끓였거든요. 센 줄기는 빼내고요. 이렇게 인불에다가요. 그냥 이대로 식히겠습니다. 식는 동안에도 조금 더 불을 동안 놔둘게요. 나중에 씻으면서 요런 거는 좀 골라내고요. 이렇게 보드라운 것만. 이렇게 보면 조금 억센 게 있긴 있는데 그런 거는 조금 뜯어내면 되고요.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. 이대로 먹으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방풍잎이 많이 이렇게 조금 잎이 서름을 것도 없이 이렇게 조각조각 났거든요.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막상 말린 잎을 포장하고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이 자체 포장하면서 많이 이대로 그냥 씻어서 먹겠습니다. 방풍잎이 많이 조각이 나가지고 잎이 많이 이렇게 부서져가 떨어져 나가죠. 이렇게 만져보시고 줄기가 좀 많이 좀 억센 것만 뜯어내시고 그냥 웬만한 거는 그냥 먹으면 될 것 같아요. 물기를 짜겠습니다. 방풍잎은 칼로 썰지 말고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. 왜냐면 잎이 다 짧아요. 길지 않아서 썰 게 없는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물기를 짠 다음에요. 묻혀보겠습니다. 방풍잎 100g이었는데 삶아놓으니까 이렇게 덩어리로 두 덩어리가 나왔습니다. 불렸더니 이렇게 면기 그릇에 한 그릇이 됐거든요. 고사리 볶듯이 볶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. 나물은 방풍나물은 물론 간장에 무쳐도 되고요. 된장에 무쳐도 되고 다 돼요. 자, 이제 방풍나물을 볶기 전에요. 자, 식용유와 참기름을 반반 섞을게요. 자, 요거는 참기름입니다. 아까는 식용유고요. 반반 섞은 다음에 마늘 약간만 넣을게요. 그리고 대파 다진 것 하나 넣고요. 불을 좀 약하게 넣을게요. 저기 진간장 넣을게요. 진간장 하나. 자, 진간장은 너무 싱겁기 때문에. 자, 소금. 소금입니다. 약간 넣습니다. 자, 저는 참치액을 한 스푼 넣는데요. 혹시 참치액이 없으신 분들은 피시소스나 멸치액 좀 넣으셔도 되고, 그거 넣을 때는 소금은 빼주시는 게 좋아요. 참치액보다 더 짜거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넣어서 나물을 넣어서 볶아보겠습니다. 불을 조금 약하게 해서 볶을게요. 자, 이렇게 양념이 좀 골고루 묻혀졌으면 불 조금 중불로 해서 다시 볶을게요. 잎이 다 짧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안 썰어줬습니다. 다 이렇게 생겼거든요. 통깨를 조금만 뿌려주겠습니다. 양이 이렇게 줄어들듯이 보이기 때문에 많아 보이지만 이렇게 볶아 놓으면 또 안 많아 보이거든요. 방풍나물 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